빠져요. 냉이야?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윙 받다 보니까 잘 빠지죠. 잘 빠지죠. 당연하죠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만약에 내가 냉을 다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러면 냉동 탑차로 가셔야 되고 신선 제품은 다 냉장 윙받으로 다 커버가 되죠. 바로 보실 수 있겠죠? 차 앞으로 빼놨고요. 이거요? 예. 아, 수리가 다 된 거예요? 수리는 다 됐는데 저희가 지금 출고할 때 그 넣어드리려고 일단 냉면은 앉혀놓은 상태고요. 근데 그 저희가 나중에 터진 문제인데 펜벨트 있잖아요. 냉동기 펜벨트. 이거 소모품이거든요. 펜벨트에서 작동을 시키면 펜벨트 소리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수리가 다 끝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생긴 거라서 그 두 가지만 하면 돼요. 어차피 자동차 검사도 한번 받아서 내려가야 되거든요. 검사까지 처리해 드릴 거예요. 광풍으로 찾으시는 거죠? 아니, 또 그런 건 아니고요. 저 일단 얘는 일반 전통 윙바디보다는 사이즈가 훨씬 더 큰 겁니다. 용량은 일반, 팔레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반 이마이티들이 팔레트 4개가 들어가요. 얘는 8장까지 실을 수 있는 그 사이즈예요. 리프트 때는 정상 작동 되고요? 예, 정상 주셔도 되고요. 그 무선 리모컨 따로 있고요. 그 출장급해 하시는 거예요? 네. 안에 2000노트가 얼마나 돼요? 2050이요. 냉장 윙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는 냉동기인데 구동이 안 되잖아요. 그쵸, 떨어지죠. 예. 네,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. 온도는 얼마나 떨어져요? 한여름에는 영하까지는 어렵지 않을까요?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이상 있는 건 없고요? 없어요. 냉이 잘 안 빠져요. 냉이요?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윙 받다 보니까. 잘 빠지죠? 잘 빠지죠. 당연하죠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만약에 내가 냉을 다 보호를 해야 된다. 이러면 냉동 탑차로 가셔야 되고. 네. 신선 제품은 다 냉장 윙바디로 다 커버가 되죠. 그러니까 급식 배달 이런 것까지도 다 커버가 가능한 거예요. 급식 업체에서 이런 차를 쓰시는 거죠. 냉동을 시켜서 그 유지를 해야 된다 이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고요. 일로 나와, 일로 나와. 제로백 하시는 거야? 짜라짜라짠. 일단은 저희가 당연히 냉장 윙바디니까 냉장기는 다시 당연히 확인하고 내려보낼 거고요. 저희가 출고는 여기서 검사 받는 겸 제가 어차피 공업사 들어가거든요. 네네. 엔진을 교체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 엔진을 교체랑 그 다음에 냉장기랑 팬벨트가 지금 소리가 좀 많이 나요. 냉동기를 키면요. 팬벨트까지 새 걸로 교체를 해서 다시 그 기간만 수리할 수 있는 기간만 좀 주시면 됩니다. 그걸 뭐 제 생각에는 뭐 이틀 3일 정도면 뭐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왕 받으시는 김에 검사 한번 총 확인하고 받으시는 게 맞죠. 이마이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를 못 뽑아요. 그 당시에 잠깐 구조 변경을 잠깐 허가해줬던 시기가 있었거든요. 네. 그때 만들어 놓았던 차예요. 지금은 이마이티 가지고 이렇게 못 만들어요. 지금 검사 받는 데는 상관없는 거예요? 아, 구조 변경 돼 있으니까요. 그때 잠깐 허가가 돼 있을 시기가 있었거든요. 네. 저 문자로 명함 하나 넣어드렸거든요. 네네네. 여기 명함 주소에 본사 주소 있어요. 네네. 본사 주소로 가시면 대표님 계시거든요. 아, 저하고 맨 처음 전화했던 거. 아, 맞아요. 예, 맞아요. 예. 중간에 보다 나가시면 삐질 거야. 뷔페용으로 쓰신다고요? 네. 수리해서 나가면 그 부분은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. 그래서 아까 직원이 얘기한 게 엔진 오일 갈아드리고. 네. 냉동기 벨트 있어요. 벨트 교환. 냉매 마지막 검사하고 네 가지 턱송은 어떻게 해요? 턱송은 직접 보내주셔야 돼요. 기사를 선정해서. 아, 저희가? 예. 그냥 여기서 잡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?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내용이 뭐냐면 저희 이제 영업용 번호판도 같이 하거든요. 차들이 비싼 거는 억대가 넘어가는 차들이 있어요. 그런 거 영업용 번호판 장착하고 막 1억 5천에 세팅을 했는데 저희 쪽에서는 서비스로 보내드린다고 이제 탁송을 불렀는데 가다가 사고가 한번 났어요. 근데 저희도 억울한 거예요. 서비스로 보내준다고 해서 탁송 업체를 불러서 보내주고 손님도 억울한 거 차를 받기 전에 사고가 났으니까. 그렇죠. 그게 이제 워낙 연식이 좋아서 뭐 수리를 했는데 손님이 받고 싶겠어요. 사고 난 차를. 그래서 원래는 본인이 직접 오는 게 맞는데 그 이후에는 그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보내주셔야 돼요. 탁송 업체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? 보험을 100% 또 다 안 해줘요.
수리비에 뭐 몇 프로 보험이 잡힌 게 있고 보험마다 틀리더라고요. 서로 다 난감해서 뭐 돈은 돈대로 쓰면서 한번 사건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섭외해서 보내주는 건 되는데 원래 원칙은 이제 직접 가져가죠. 내려가도 사고 나면 서로 다 어색하고. 내가 탈차처럼. 사고는 있었나요? 단순 수리 정도는 있어요. 이 연식에는 사고보다는 누유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. 누유는 없고 깨끗해요. 요것도 저희가 한부 복사해서 한번 드릴 거. 예전에는 그냥 중국구구식으로 뭐 차 좋니 뭐하니 안 하고 정확하게 어디 어디 부분 다 체크를 해서 들어갈 때 촬영을 다 해요. 조작할 수가 없어요. 요 내용에 맞게 본인도 한부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한부 사인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돼. 노동판 부장님. 경기가 안 좋은데 출장부터는 괜찮으신 거 봐요. 저희만 어떻게 운이 좋게 잘 되고 있어요. 딴 데는 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요즘에는 그래요. 저희가 많이 하고 전국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이유가 안전하기도 하고 영업용 번호판도 같이 하지만 AS죠. AS. 팔았다고 나 몰라라 하지 않아요.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수리를 해줘야지. 거래해보시겠지만 쓰레기 딜러들 많잖아요. 나 몰라라 하고 전화 안 받고 진짜로? 네, 많잖아요. 저희 그러지는 않아요. 옛날에 정말 이런 것도 많이 하셨잖아요. 허위매물. 지금 없어졌어요, 허위매물? 있어요, 아직. 아직도? 네, 있어요. 없으면 이제 법에 걸리니까 교묘하게. 나 솔직히 사장님도 나 그건 줄 알았어.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냥 시원하게 할인을 해줬는데 팔겠다는 거지 뭐지 막. 이렇게 뭐 상담하고 있으면 전화를 못 받아요. 출연이 끊기니까 다 하고 또 전화하는데 전화 온 거 이제 상담 끝나고 보면 화면에 넘어가 있어요. 전화가 워낙 많으니까. 영업용 번호판 이게 접속증들이거든요. 이게 한 달치예요. 6월달 7월달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입도 많이 하러 지방도 많이 다니고 아까 그 차 보여드린 직원이 영상에 많이 나와요. 차 매입하러 지방에 많이 가고. 나머지 보면서 다른 데 이상이 없는지 싹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. 멀리 가는데 가장 이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점검해서 감사합니다.